너무 크면 안 돼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뱀픽 구두를 보게 되는데, 뱀픽 넘어가고. 자, 이제 녹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화이트 대 TSM 4경기 8강전. TSM이 신지들을 상대 못하고 게임이 졌거든요. 이 2경기에서. 그러니까 3경기에서는 삼성화이트가 조금 더 여유를 부렸어요. 어떤 이니시에이터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성장형 챔피언을 4명이나 골라주게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게 갔을 때는 물론 좋긴 하지만은 그 초반 타임이라든가 중반 타임 때 라인전이 확 털렸을 때, 그때는 복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챔피언을 골라가지고 패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화이트가 자신들의 주력 픽을 하나 뽑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야쏘, 트위치, 리신 이 조합은 삼성 화이트가 이제 한국 롤챔스라던가 롤드컵 그 선발전에서도 예, 3연봉으로 썼을 정도로 굉장히 주력으로 쓸수 있는 메인 카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는 TSM은 쉽게 말하면은 삼성 화이트의 주력 조합을 뽑아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TSM 상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예, 주력 조합을 뽑은 것만으로도.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서브를 해서 무난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아쉬운 모습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미니맵 보시면은 이제 아리 입장에서는 미드 왼쪽에는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언제 오느냐의 싸움이지. 그리고 삼성 화이트 역시 TSM 선수들이 미드 오른편에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언제 오느냐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타이밍 잡는 거는 이제 삼성 선수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아쉬운 게 비역스 선수가 굉장히 기초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상대 정글러라던가 갱킹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귀소 본능으로 타워로 가는 게 아니고 미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정석이에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 딱히 프로 게이머가 아니고 그 아마추어 뭐 대회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죽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부시안을 들어가게 된 다음에 삼성 선수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부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빼야 되게 되는 애매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비역스 선수의 100% 그냥 실책이다. 예, 단독 실책이다, 이거는. 그런 장면이고요. 점멸에 빠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야스오가 스택도 잘 쌓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 선수들이라고 하지만은 뭐 기창 실수라던가 어떤 스킬의 어떤 잘못된 사용이라던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 선수들이 패기로 비역슨을 소위 말해서 쫄게 만들어가지고 뒷전멸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킬을 따는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낮은 실드라던가 삼성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무난하게 우리 작전대로 가게 됐을 때 서포터가 됐건 원딜이 됐건 미드가 됐건 간에 1킬만 따게 되면은 이거 스노볼 굴려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긴다. 이런 말을 한국 선수들은 하거든요. 해외 선수들은 그런 말까지는 안 하는데, 그만큼 한국 선수들이 그 스노볼을 굴린 데 있어서 굉장히 느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한국 선수들이.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낚시를 해보지만 어쨌건 아리 입장에서는 살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야스오는 1킬을 따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 템이 더 빨리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미드 좌측 왼쪽 부근은 삼성 화이트가 붙잡고 있고, TSM 입장에서는 미드 오른쪽 부근에서 계속 낚시를 하게 되는데, 야스오가 자신의 플레이어가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살을 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댄디 선수가 이제 약간 실수라면 실수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그 악령,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에 와드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쪽 라인 고도에서는, 양 사이드 고도에서는. 근데 보통 여기다 와드를 설치할 때는 미니언이 안올때 와드를 설치하는 게뭐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 글쎄요, 이건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미니언이 오는 타이밍 때 와드를 박았기 때문에 TSM 선수들이 그걸 놓치지 않고 용을 가져가게 되면서, 예, 초반에 킬이 따였던 거를 어느 정도 만회를 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네, TSM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신을 놓게 됐고요. 예정대로 타워도 깨게 됐고, 예, 서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삼성의 어떤 정석 속의 비정석을 또 어떻게 잘 섞느냐. 보통 보시면은 루시안이 먼저 밀었기 때문에 BF 먼저 사서 탑에 오는 거는 뭐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뭐 이건 프로 수준 아니더라도. 그래서 BF를 들고는 루시안에 오기 때문에 인프 선수 입장에서는 도랑칼밖에 없으니까는 빼야 되거든요. 당연히 빼야 되거든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예, 한번 빼는 척을 보여주죠.
아, 난 도랑 칼밖에 없어. 템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빼는 척을 보여줬는데, 얘 TSM도 당연히 인프 뺐겠구나 하는데 보시면은 와드가 없어요. 잠깐 방심한 거죠. 자기 라인만. 자기 라인만 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뒤늦게 와드를 박으러 간 건데, 페이스 체크를 하게 됐죠. 와드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상당히 아쉬웠다. 얘 TSM. 이게 왜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와드를 이미 다 깔아놨거든요. 보시면은 리신이 보였으면은 여기나 여기다 보였을 텐데 리신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케일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반드시 위쪽에서는 원래는 정석대로 한다라면 이것도 살았을 했는데 삼성이 그 정석 속에 비정석을 섞어주게 되면서 예 트위치도 뒤돌아가지고 오게 됐죠. 큐를 맞췄기 때문에 리신이 따라올 수 있게 되고 예 루퍼 선수는 미리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 이런 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대처하기 어려운 이제 뛰어난 어떤 전술이다. 정말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삼성이 받아먹는데 어떻게 보면은 TSM 입장에서는 한 가지 배운 게 되는 거고 8강에서 만날 그 중국 팀 입장에서는 하나를 보게 된 거죠. 삼성이 이걸 쓸 수 있구나. 예, 이건 삼성이 이런 거를 써야 돼만 했다라는 거는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예 센스라던가 전략 전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예 그냥 써도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예, 여유가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화이트가. 아직도 승률은 게 무궁무진할 거거든요. 무궁무진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선수들이 이걸 봤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를 하게 됐을 때 이거를 이용한 역플레이도 나올 수 있겠고요. 이제 또 그리고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것도 덴지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게 급하게 궁을 쓰는 게 아니고 쓰레쉬가 랜턴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다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침착하게 쓰레쉬만 잡아주는 어떤 이 타겟팅도 굉장히 좋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라던가 아리를 차게 됐으면은 쓰레쉬가 랜턴 점멸을 통해 가지고 살릴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런까지 감안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야쏘가 이미 1킬을 먹고 예 한 라인을 프리하게 먹을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4킬을 먼저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강력한 삼성 화이트. 그리고 트위치 케일 조합의 최대 무기. 다른 것보다 최대 무기는 이거죠. 트위치를 통한 선제 이니시에이팅. 원딜이 이니시에이팅을 걸면 원딜을 물어야 되는데 룰루라든가 케일 같은 챔피언이 있게 되면 그 원딜이 예, 어떤 방어력을 얻게 되게 되죠. 트위치가 이렇게 예, 궁을 건다는 거는 반드시 뒤쪽에 킬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타이밍 잘 버텨가지고 예 이것도 러스트보이 선수 공운이 공이 굉장히 커요. 좀 이따 다시 넘겨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킬을 따긴 했지만 애초에 싸움 시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좀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스킬이 다 빠졌거든요 이미. 이 와중에 어메이징이 예 킬을 다 따긴 했지만은 이게 다시 넘겨보게 되면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 여기 슬롭으로 보시게 되면은 트위치가 튀게 되거든요. 근데 이 D라는 거를 또 와, 인프를 잘못 껐어요. 마타 선수가 러스트보이가 이걸 묶을 거가 당연하기 때문에 마타 선수가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온 건데 먼저 러스트보이 선수가 정말로 간발의 차이로 인프 선수를 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 선수가 원래 궁을 쓰고 프리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프리딜을 못하게 되고 스리시가 들어가가지고 사스체치까지 써주게 되면서 예, 딜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예, 이거 자체는 정말 러스트보이 선수가 정말 많이 커버를 쳤기 때문에 이 정도 싸움을 하게 됐고 예, 손해를 보긴 했지만은 그 손해가 최소한으로 끝났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TSM이 그리고 4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운영적으로 봤을 때 삼성 선수들이 어디 와드를 이제 박으러 갔을 때 라인을 밀어놓고 타워를 쳤었던 거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타워도 밀고 하는데 이제 용싸움을 하게 되는데 조금은 예, 늦게 오게 되면서 일단 용은 먹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러스트보이가 월샷 보세요. 월샷 여기서 또 월샷은 아니었네요. 여기는 월샷인 줄 알았는데 그냥이었네요. 아 겹쳐서 안 보였구나. 와 이게 저는 예 지금인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겹쳤어요. 매혹이랑 잘 안 보였겠네요. 진짜 이거 폰 선수 입장에서도 와 이거 예 어쨌든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느리게 보기에 폰 선수에게 낚시가 걸리게 되면서 또다시 딜로스가 많이 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인프 선수의 트위치의 펜타킬 그리고 덴디 선 이거 비역선에 사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었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죠.
아, 예, 댄디. 돈타게팅 피하고요. 여기 다시 보게 되면은 상황이 장막을 쓴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억센이라든가 러스트보이 선수 입장에서는 쓸만했고, 매혹을 보고 바로 폰 선수에게 예, 사용서가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연계가 되는데, 케일의 궁극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케일 궁극기가 야쏘에게 시전이 되면서 야쏘 궁은 그대로 쓰게 되고, 와, 진짜. 거기다가 그 야쏘, 어그로 끈 야쏘가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 뭐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누구래도 정말 혹하지 않았을까. 예, 매혹에다가 사형선고까지 맞췄거든요. 혹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리고 정말 댄디 선수가 기가 막히게 인풋 선수에게 펜타키를 선물을 하고요, 또. 자, 그래서 또다시 돈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게 됐죠. 삼성 선수들 상대로 이 정도 돈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야장가 오게 되는데, 예, 이걸 또 이제, 문도가 완성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예, 야스는 완성템이 두 개예요. 그러면 그냥 뭐 쓸 것도 없이 점화 쓰니까는, 예, 궁이 제대로 체력이 안 차니까 그냥 녹아버리게 됐고, 이렇게 바텀에 뚫리게 되고 또다시. 자, 여기서 이제 사용 선고를 맞추긴 했지만은, 아, 여기에서 브라움에다가 트위치에 궁극기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또다시 스턴이 걸리게 되고, 어떻게 뭐 막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리가 많이 없게 되죠. 예, 여기서 인프가 또 끊기기도 했고, 예, 루퍼도 끊기기는 하지만은 이미 예, 손체가 꽤 많이 벌어져 있다. 그리고 용 타임이 오게 됐을 때는 예, 사실은 TS 입장에서는 용 타임 때안 싸우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보시면은 아리 루시안이 아리 루시안. 반면에 그 삼성 화이트의 조합은 18레벨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 세지는 조합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TSM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싸움을 걸긴 걸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문도가 먼저 여기서 높게 되고, 그러니까 문도가 높게 되니까는 이걸 이제 예, 야스로 우리가 물자 해가지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인류에서. 그래서 트위치가 예, 먼저 끊긴 거는 끊겼지만은 케일이 토탈포로 따라오게 되고, 위쪽에서 예, 야스가 너무나도 강력한 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도 주고 예. 돈 차이는 뭐 말도 안 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선수들이 픽은 자신들의 어떤 주무기 중 하나를 꺼냈지만은 예,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들게 잡게 되면은 자신들의 어떤 와딩 포인트라던가 좀더 전략적인 어떤 전술 움직임들 한다구도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텐데, 예, 그런 거 딱히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유리하게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TSM이 굉장히 좋은 운영의 기지를 발휘하게 됐죠. 미드 타워를 먼저 아까 밀린 거를 이용해가지고, 예, 너희 안 오면은 우리가 억지 밀고 게임 끝낼 수 있어. 예, 왜냐면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랑 다르게 타워를 깨는데 좀더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패시벨을 활용해가지고, 예, 이건 삼성 선수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LCS식으로 약간 엘리 전향상을 잘 만들게 됐고요. 바론을 먹게 되는데, 이 바론 같은 경우에도 카직스, 물론 리신도 바론 버프를 잘 먹지만은 강타 싸움에서 카직스도 한강 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시야까지 완벽하게 지금 보시면은 미드에서 위쪽 지형으로 해가지고 미드랑 탑사이드 와드를 완벽하게 TSM이 지금 장악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미니언 비갭을 이용해가지고 탑을 또 하나 깨주게 되고, 지금 삼성 선수들 시야에서는 지금 TSM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껌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가가지고 한번 더 긁어주고, 싸우러 오니까 다시 빼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그 낮은 실드 대 C9 경기를 다시 우리가 한번 회상을 해보게 되면은, 낮은 실드가 그때 트위치, 제파 선수의 트위치 조합을 고르게 됐었는데, 그때도 C9 선수들이 트위치가 올것 같으면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뒤로 빼게 되면서 사실상 제파 선수의 트위치 이니시에이팅이 상당히 많이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파 선수가 이래도 안 당해? 하니까는 좀더 욕심내서 좀더한 발자국 앞으로다가 역인 이니시에이팅을 당하면서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TSM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트위치에 은신궁만 막으면 된다. 예, 이런 구도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트위치가 이세 명의 뭉친대로 궁을 먼저 쓰게 되면서, 예,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나오게 됐죠.
근데 이미 카직스랑 예 아리가 빨리 피가 됐기 때문에 카직스는 지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는 이제 무난히 먹게 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TSN 선수들이 라인이 좋았기 때문에 바텀에 있는 타워를 밀 수가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TSN 선수들이 끊어먹으러 왔는데 왜 나왔느냐 왜냐면은 예 인프도 안 보이지 뭐 야수도 안 보이지 리신도 안 보이지 K를 오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 예 그런 상태 보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그냥 이런 선택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미 돈 차이가 이미 만골드 가까이 나는 상태에 타워도 깨고 또 예 서로 끊어먹는 상황도 나지만 그렇게 중요한 상황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4 구도에서 트위치가 또 뭐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와 진짜 세죠 이거 데미지 과감하게 들어가서 이제 3시까지 갖게 되고 돈 차이는 이제 만골드 이상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TSM 입장에서는 예 매혹이라던가 사용 선고를 통해 가지고 인프를 먼저 무는 거 요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차에 물릴 리도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바로는 줄 수밖에 없고의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TSM이 마지막 기지를 발휘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게 끊으러 가는 게 아닌가 그 바론 쪽에 시야가 몰려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에 와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끊으러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보니까 엘리전이었어요 근데 그걸 할 거였으면 좀 뭉쳐가지고 가면 좀 깼을 텐데 카직스가 혼자 가게 돼가지고 예 중도 회군을 빠르게 하게 됐죠 그렇게 돼가지고 예 오히려 삼성 선수들이 TSM을 물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됐고요 예 어미진 선수가 예 또 역시 팀원들을 어떻게 보면 사지로 끌어들이면서 아 리신이 이거는 이제 많은 팀들이 아니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국 팀들을 상대로 해외 팀들이 이기려면 반드시 주지 말아야 될 뱀픽 구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리신 야수.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신을 밴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져오거나. 두 번째 구도는 질리언과 트위치. 이쪽 구도.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질리언을 밴을 한 거죠. 그런데 그 TSM 이번에 뱀픽을 하게 되게 됐을 때 리신과 예, 야수를 열어줬기 때문에 바로 삼성 화이트가 리신 야수를 바로 가져오게 된 거고요. 그 리신 야수 플러스 케일과 트위치 구두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예, 삼성 화이트 굉장히 완성된 조합을 통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여유를 부리면서 예, 정말로 여유를 부리면서 마지막 경기 가져오면서 무난하게 8강 간에 성공을 했다. 예, 삼성 선수들이 1패 당한 것도 굉장히 의외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한번 그 여유를 한번 부려가지고 예 1패를 좀 빠르게 한 게 오히려 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경기 또 이제 OMG 아 내일은 이제 삼성 물론가요? 지금 내일 OMG인가? 어쨌든 또 내일 경기 통해서 좀 보도록 하고 내일은 블루 대시나인인가요? 내일도 재밌겠네요 블루 대시나인 예, 내일 경기 통해서 또 뵙도록 하고 좀 이따가 롤러와 하니까는 예 좀 이따가 기다렸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곧바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한 다음에 인벤, 도탁스 뭐 여러 군데 사이트 올릴 테니까는 그거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봬요.